패치노트 보겠습니다. 자, 라칸 뭐 존나 쓸데없이 뭐, 예, 버그 수정 됐다네요. 럼블 같은 거는 뭐 열기 방출 시작이 뭐 3초에서 4초로 바뀌고 방출 속도가 0.5초에서 1초로 바뀌었다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자, 화염 방사기가 미니언의 가능 피해가 100%에서 75%로 바뀌고 재사용 6초에서 10초, 9초, 8초, 7초, 6초. 존나 심너프 아니야? 피해량은 증가한 대신에 이제 쿨타임이 존나기네? 그럼 이건 너프지. 왜냐하면 그거 쓸 시간에 두 번 쓰는 건데 존나 개하잖아. 고철 방패 지속시간이 2초에서 1.5초로 바뀌고 보호막이 80, 160. 오, 이건 좀 괜찮은데? 전기작살이 피해량은 다 높아. 그니까 쿨타임을 잘 이용해야 되네. 쿨타임을 잘 이용해야 돼. 자, 렉사의 기본 물리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레벨당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W 돌출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뭘 다 증가합니까? 슈발 뭐야, 왜 이렇게 좋아져. 기본 공격력이 55에서 57.5로 바뀌고 방어력 성장 수치가 3.75로 바뀌네요. 뭐야, 공격력 개수가 40%에서 80% 바뀌고요. 이제 공허의 돌진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렉사이의 대상이 매우 높은 이동속도 없이는 더 이상 피해 범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슈발, 난 원래 렉사이를 줬다 생각했는데 왜 자꾸 버프 시키지? 자, 말자합니다. 공허의 부름 피해량이 70, 110, 110, 150, 190, 230에서 70, 105, 140, 175, 210. 얘는 그냥 쓰레기인데 왜 자꾸 너프를 시키냐. 자, 황천의 소나기 갑니다. 자, 광선 피해량이 125, 250, 375에서 125, 225, 325로 바뀌네요. 주문력 개수가 115%에서 110%로 바뀌고요. 수은 장식대와 헤르메스 시미터 이제 제압 효과만 올바르게 무효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 안에 있으면 딜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수은을 쓰면, 수은이나 헤르메스 시미터 이런 걸 쓰면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 사거리 안에 있으면 딜이 들어간다네요. 네, 그래도 개쓰레기죠? 안 쎄요. 자, 아이번 갑니다. 보호의 씨앗의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보호의 씨앗 피해량이 60, 90, 120, 150, 180에서 50, 70, 90, 110, 130. 근데 이 새끼는 어차피 그냥 탱커잖아. 어. 자. 안녕하세요. 자, 자야 봅니다. 깃털 연사 사용 중 공격할 수 없습니다. W 죽음의 깃 재사용 시간 대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자, 깃털 연사 삭제 깃털 3타 자야가 더 이상 Q 깃털 연타 사용 중 기본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판도 안 해봐가지고. 예.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초에 16, 15, 14, 13, 12에서 20, 19, 18, 17, 16. 이거는 좀 마음에 드네. 자야가 좀 이런 게 좋았거든. 자, 자크 불안정 물질과 새총 발사의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자, 피해량이 40, 55, 70, 85, 100에서 30, 45, 60, 75, 90으로 바뀌네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막 10너프까지는 아니네요. 자, 새총 발사는 80, 130, 180, 230, 280에서 60, 110, 160, 210, 260. 너프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자, 잭스 보겠습니다. 이제 W에 무기 강화를 사용하면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예. 신규가 증가됐네요. 추가 사거리가 W. 무기 강화로 기본 공격 강화 시 사거리 추가가 50된다네요. 예. 존나 쓸데없죠. 예. 자, 지금 보겠습니다. 춤추는 유탄 기본 피해량이 감소하지만 개수가 증가합니다. 커튼콜의 기본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뭐야, 카르마 너프네? 오, 카르마 너프. 오, 카미룸 버프인데? 뭐 그렇게 보자. 기본 공격 속도가 6.25에서 0.638. 기본 공격력이 물리 피해가 20%. 뭐야, 근데 이거는 뭐야? 그럼 아예 AP라는 거네?
1위 아니야?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W 발키리 비행 시간 예약할 수 있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아, 미리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W 있잖아. 쓰면서 QR 쓸수 있다는 거?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이상호만큼 빡대가리라서 눌러놓으면 도착해서 써진다고? 아, 그렇구만. 왜 이래? 괜찮네. 연습모드? 아니, 연습모드 하면 나요. 킨드레드가 공격력 탑 증가하고, 득템 돌진 속도 증가하고, 만화 성 뭐, 킨드는 개사기네? 솔라리도, 구원도 너프되네. 몰라. 뭐야. 템이 뭔지 모르겠다. 충전이 몰라. 아이콘이 업데이트되고, 가격이 비싸지고.